반갑습니다. 헤어미슐랭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네, 헤어미슐랭의 좋은 작품 들고 디자인 들고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예, 다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 네, 이 고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보러 오셨다가 숏단발 커트 딱 한번 하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다음에 제 방에 주신 고임인데요. 오늘은 이제 약간 머리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포인트 컬러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이 고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게는 하기 싫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는 하기 싫어서, 이제 보이는 쪽 부분을 조금 중간에 이제 옴브레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좀 밝은 감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둡게 만들어서 그 밝은 게 돋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에 섞어가지고, 예, 오늘 작품 들어가 볼 거거든요. 일단은 우선 이렇게 커트합니다. 예, 얼굴형에 맞게 위에 코너 제거 딱 해주시고, 머리가 시간이 지나도 이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 커트 잘 딱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앞머리, 귀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꽂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짧지 않게 쫙 잘라주시고, 옆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착착 저렇게 잘라줍니다.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부분 목머리, 예,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뒤가 똑같은, 예, 이쁘게끔 앞뒤가 똑같게, 예, 이제 이건 이제 비폰데요.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염색 약간 요렇게 호일 작업 들어갔고요. 예, 이거 완성본입니다. 은은하죠. 사이사이 살짝살짝씩 보이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거 장점은 이제 뿌리 염색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머리가 자라나도 자연스럽게 뿌리 염색 겹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융화가 돼서 뿌리 염색 티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 오늘도 촬영해주신 이 고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셔서, 예, 너무 고맙고, 머리도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예,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뒷모습도 봐도 볼륨감이 잘 살아있죠. 그리고 약간 이건 귀에 뺀 모습, 예, 이런 식으로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젊고 예쁘게. 워낙 근데 찾아주신 고객님들이 다 예쁘셔가지고 진짜 저는 손만 갖다 댈 뿐. 예, 진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쁜 머리 많이 제가 연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